오빤 꿈이 뭐야? 나는 뭐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너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너랑 헤어지는 거. 뭐? 아니 그런 말은 무슨 안에 든 내용물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가격은 엄청 비싼 수제 햄버거 집에서 하냐? 지금 장소가 중요해? 나 여자 생겼어. 뭐 너처럼 막 삭막한 도시 여자 말고 정말 순박하고 풋풋한 시골 처자들이야. 뭐라 그래 그럼. 그래 이쪽으로 오기로 했어. 오빠야. 안녕하십니까, 효민입니다. 찌는 지연이라 예. 아 잠깐만. 얘들이 시골 애들이라고? 어. 아니 딱 봐도 지금 강남 샵에서 풀 메이크업 받고 왔어. 나 시골 애들 맞거든. 옷차림 보면 몰라. 아닙니다. 저희 강원도에서 왔습니다. 강원도가 아니라 연병 같아요. 아니라카이. 이게 강원도 사투리 맞슴지예요. 니들 해도 좀 이상하지. 어. 신났으면. 니들 오늘 많이 힘들었지. 근데 못 타고 왔어. 저희는 소 타고 왔습니다. 말도 안 돼. 왜? 소는 저기 밖에다 대놨습니다. 아, 저기다가. 밖에? 소 주차 잘했네. 뭐야? 소 발렛 맡겼어? 네. 어 그래 앉아. 어서 오세요. 예. 우와 이게 뭡니까? 이게 수제 햄버거 집이라는 거야. 너 이런 데 처음 와봤지? 어 너네 동네 이런 데 없지? 저는 카프레드 샐러드에 뉴욕 스트립 알프레드 치즈버거로 해주시고요. 발사믹 소스는 따로. 뭐야? 갖다 주시라요.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? 어? 얘들 서울 애들이야. 안 되겠다. 얘들아 니들 반일하는 거 한번 보여줘봐. 응. 네. 반일을 여기서 어떻게 해? 반일은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렇지. 힘들면은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맞아. 이 얘기를 했습니다. 무슨 얘기를 쓰는데? 전원일기. 뭐야? 어 잘한다. 어머 뭐야? 그렇지. 그만해. 야 하지마. 그만해. 홍보하지마. 어? 야 너희들 정체 밝혀 이 요망한 것들아. 답답해서 안 되겠다. 아 진짜. 어머 아이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. 그만 돌려요. 그만 돌려. 뭘 자꾸 돌려요. 어? 봤지? 얘도 옷 입은 거 봐. 어 남사스러워. 이런데도 좋아? 응? 이래서 더 좋아. 오빠. 오빠 정신 차려. 어. 앉아. 오빠 앉아. 어. 정신 차려. 그래 일단 앉아. 얘도 옷 입은 거 봐. 어? 얘들 순 날라리라니까? 머리도 텅텅 비었을걸? 아니야. 우리 효민이랑 야. 지연이가 얼마나 똑똑한데. 잘 봐. 1 더하기 1은 귀요미. 그렇지. 2 더하기 2는? 1 더하기 2는 귀요미. 나도 귀요미 해봐. 1861 더하기 256은? 2000. 1 올리고 2360. 교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왜 나한테만 그래요? 오빠 진짜 내맘 몰라? 나 진짜 오빠 사랑해. 내 첫사랑이라고.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한테 오빠밖에 없어. 왜 이래? 신경쓰지 마세요. 왜 그래요? 실수해서. 이상한 사람이네. 왜 그러지? 야 신부라. 어? 나 너 필요 없어. 그냥 얘네들이랑 평생 같이 살 거야. 우리 이쁜이들 그냥 주머니 속에 쏙 넣고 다녔으면 좋겠다. 내가 진짜 주머니 속에 쏙 넣고 다닐 수 있는 사람 내가 소개시켜줄까? 누구? 요정이야. 요정? 숲에서 왔어. 팅커벨! 팅커벨!
안녕, 난 여러분들의 요정 팅커벨이야. 요정. 근데 지금 팅커벨이 아니라 똥파리 같은데? 어린이 나왔지. 어머, 지연이, 효민이. 이 요정이 오늘 두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거예요. 오, 근데 어쩌죠? 소원을 들어주려면 이 요정에게 뽀뽀를 해줘야 돼요. 자, 요정들 뽀뽀. 와. 자, 뽀뽀. 준현아, 와이프가 보고 있다. 미안해요.